아 저희 와, 오늘 우연치 않게 가슴 같은 거를 위아래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워. 아, 생각을 안 해봤겠네 진짜. 저는 절대 짠 게 아니고요. 진짜 무슨 얘기야. 저 그만 좀 엮이자. 듣고 온 이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도 이 노래 계속 부르다가 가지고 너무 익숙한가 봐요. 네. 리얼리티 처음이시죠? 예. 근데 네. 지금 이게 벌써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해주시죠.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버래버래 연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방금 되게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인사를 하는 순간 그거 하는 순간 약간 경직됐어? 카메라 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 저희 뭐 하는 거예요 저희 그냥 오늘 되게 가벼운 인터뷰라고 해서 그냥 자다가 방금 일어나서 이제 네. 왔는데 갑자기 카메라 있고 맞아. 그다음에 뭐 좀 발라야 된다 해서 급하게 바르고 입술 바르고 이렇게 앉았는데 많은 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경직되네요 사실. 뭐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니까 저희의 그냥 일상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놀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가면서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찍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이죠? 거의 처음. 처음이죠? 우리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건가? 아니 너 제일 잘하잖아. 편하게 해. 아 근데 가면이 벗겨지네. 아 오늘 벌써 안경 끼고 왔는데 충남 예산 삽교에서 펼쳐지는 포레스텔라의 힐링 리얼리티 숲속의 포레시피 매뉴얼북. 매뉴얼북이야. 아, 제대로 만들어진. 포레시피 여행시 준수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형우가 되게 잘하거든요. 아, 모든 일정은 저희 포레스텔라의 자유 의지에 맡깁니다. 굉장히 아니에요? 중간에 한 명 막 나가도 되고 그런 거. 된다? 저는 시간표 작성을 필수라고요. 그 계약 위반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유의라는 생각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우리 그럼 밥은 어디서 먹어? 뭐 드시고 싶어요? 냉면도 있다. 어? 진짜? 한우 사나요? 한우? 우리 마지막 날에는 뭐 굳이 안 먹겠지? 아침에 나올 때? 라면이죠. 그래. 야 좋다. 아침은 라면. 한우국 끓이고. 요거 낚시! 낚시할 수 있대, 낚시. 낚시는 사람. 왜 웃으시죠? 되게 싫어. 되게 싫어. 야, 너랑 나 지금 쌍둥이 지금. 아,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 둘이 제일 안 맞네. 낚시, 낚시 너무 좋다. 낚시. 낚시터 근처에는 카페가 또 많으니까 또 카페도 가도 되고. 이번에 예당 출렁다리가 있네. 이게 좀 무섭겠는데, 출렁다리. 삽귤이 곱창이 유명한 어디 삽귤이 유명 먹거리 정보. 아 여기 충남 예산을 치니까 바로 한우갈비가 나오네요. 오 한우갈비. 너무 많네요. 빨리 줘봐. 맛있지? 응. 이거 어때요? 대박. 너무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고추. 오 서바이벌 게임 하는 데가 있다. 오. 총수는 예산 카페. 숙소 위치. 왜요? 아 아니요 예쁜 카페 여행은 원래 맛집을 맞아요 제대로 맛집 가야지. 아, 근데 맛집 카페 카페가 맛집 카페지 카페 요즘에는 밥보다 밥이 카페? 중요하잖아 카페 그치 오케이. 카페에 가서 빵을 사와야겠다 씨 아니 맛집 아 운전 고쳐줄 수 있어? 운전 예 지금 뭐 저희 세 명이 운전 뭐 조심히 뭐라고 하면 돼
것도 좋네.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켜보라고. 와. 스케치북에다가 2박 3일의 일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1일차 때가 몇 시에 모여서 출발을 합니까? 아, 그것도 저희 정하는 거예요? 오, 그럼 일찍 갈까? 첫날 아침부터 저희가 출발을 하면 첫날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네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그날 라디오라. 나중에 와, 너 나중에 와. 민규야. 멤버들이 저를 태워서 가요. 무슨 소리야? 뭐야, 네가 와야지. 매니저야? 기차도 있고 그 가까운 터미널이 있더라고. 가까이 찾아가. 그럼 저 혼자 외롭게 쓸쓸히 가야 되죠. 아니야, 옆에 카메라 한 번 그래, 있는 데 있으니까. 올해는 같이 가야 제맛이잖아요. 그런 맛 없어. 몇 시를 한다고요, 저희가? 그건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늦기로 해야 돼요? 저희는 원래 한 2시쯤 있길라니까. 새벽 6시에 자고. 네. 그래서 좀 바람직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좀 일찍 자고 첫날 피곤할 거야, 분명. 안 피곤하면 어떡하냐. 그럼 어제 술을 많이 먹자, 그럼. 예! 짠 하고. 스텔라의 사랑을 줘요. 저는요, 1일차 출발해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서 휴게소 내기를 할 거고요.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바닷가 뷰가 있는 카페를 갈 거예요. 첫날은 이제 캠핑, 바베큐, 잠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복불복, 이게 예전에 1박 2일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자리 복불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모든 건 다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2일차 때는 뭔가 많은 걸 해보고 싶은데 일어나서 멤버들이랑 같이 가벼운 그 기상운동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게 전 수상레포츠 승마. 승마 체험이 있어요? 1일 승마 체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승마 체험이 있어요? 1일 승마 체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지금 다들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와. 진짜 시간이라고는 1도 없어. 이거 다 하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2시간 반. 휴게소 하면 3시간. 6시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레시피의 타이틀 컨셉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는 1일 1메뉴 음식을 요리하는 거는 필수다. 1일차에서 그래서 혹시 PT 하러 오신 거죠? 지금 PT 하러 오고 타기 중에 이미 채택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11시에 이제 출발을 하면 휴게소 시간 합쳐서 한 3시간 잡아서 14시에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시부터 17시까지 저희가 그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죠. 이날은 2일차까지의 모든 장을 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번에 가야 돼? 그렇죠. 다음날 또 가면 또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17시부터 18시까지 저녁 손질을 하고 네. 18시부터 20시까지 이제 우림 주방장을 필두로 이제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프리하게 20시부터 24시까지 프리하게 음주로 이제 리렉스 시키고 와 족구시야. 저는 그게 딱 귀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샤워 시간까지 없네요 지금. 샤워해야죠. 18시부터 19시까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족구하고 땀 흘릴 걸 생각해서 해야죠. 약간 소름 돋는 게 저 군대 있을 때 스케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21시부터 22시까지는 이제 1시간만 간단하게 치매. 치킨도 튀겨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마트에서 사올 거예요. 이 전날 다 사놓을 겁니다. 아 저랑 비슷한데요? 아니 뭐 승마 체험만 빼면 사실 아 너무 웃겨. 비슷하네. 아니 너무 웃겨. 진짜 시간 1도 없어. 진짜 시간 1도 없어. 저는 자세히 따진 못했지만 일단 그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거는 예담호의 음악 분수가 저녁에 나오네요. 그 음악 분수를 우리 음악과 함께 보면 어떨까 싶었고
역전 5일장이 있대요. 이런 게 진짜 잘 맞춰가고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 5일장이 진짜 알짜배기가 엄청나요. 날짜가 분명히 3일 중에 한 번은 역전 5일장이 있을 거거든요. 역전 5일장에 가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다 사오거나 아니면 그 재료들을 막 다 사오는 그런 느낌. 거기서 사도 되겠네. 네, 그런 게 또 재밌고 그런 데는 또 옷도 좀 예쁜 것도 많이 뭐 형형색색 옷도 팔고 해서 멤버들에게 한번 입혀주고 싶다 하는 옷을 좀 사보는 게. 아니면 그날 밤에 입을 잠옷을 사와도 돼요. 첫날 가도 되겠어. 그런 거 생각해봤고. 네. 그 커피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생각하고 그 만약에 뭐 실내에서 먹어야 된다면은 드립백 커피를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런 걸 내리는 그런 콘텐츠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우는 뭐해 뭐해 우리는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그럼 약공 그래도 그 박공남처럼 그거 해야지 그러면 사오고 제가 빵집에 들려서 빵을 좀 사올게요. 기념하는 케이크도 있어야 되니까 케이크도 사올게요. 아, 케이크인지 케이크? 케이크는 그러면... 제작진분들 같이 드시게 그냥 큰 판으로 한 세 판 살게요. 그 니 카드 사? 네, 저는 뭐 좀 거추장 수프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 보겠는데 별로 뭐 내용 없습니다. 되게 그 중간에 뭐 휴게소 들려서 뭐 핫도그를 먹든지 뭐 소떡소떡을 먹든지 뭐지 하겠죠. 전일 식사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맛집으로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이제 커피 이거 장시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멍 때린 시간 한 시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마트를 갑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밥을 이제 해 먹습니다. 잡니다. 네. 술 안 먹어요? 아, 술 뭐 곁들여도 되죠. 네, 술 곁들여도 되고.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 시간 멍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멍 때리고 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곤증을 좀 멍 때리고 식곤증 카페 가고 쉬어야 해요 저희는. 그렇지 힐링하러 가요. 그리고 한 2시에 그 뒤로 또 술을 먹습니다. 아주 희한한 또 술을 먹죠. 저만큼이나 좀. 죄송한데 두 분이 MBTI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러프하게 네, 뭐 어디 다 될 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거죠. 야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얼한 토크들이 조금 이어지는. 일단 이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높고요. 일단 지금 맞아. 저는 그냥 형으로 따라갈 거예요. 그냥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멤버들이랑 계획 짜다 보니까 진짜 멤버들의 성향을 한 번도 알았던 것 같고 정말 하루에 한두 개 큰 거 해내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맞아.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멤버들이랑 같이 저녁에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 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그거 하나만 해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거는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적어보겠다. 네, 포레셀라의 첫 힐링 리얼리티 숲속의 포레시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휴게소 다 간다. 숙소가 대박이다. 우와. 야, 여기 재밌는데?